안 눌려. 잠깐 기울었어. 야 이거 진짜 먹방 약간 먹방. 유튜버님들 느낌. 안녕. 들어온다. 아저씨 공부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요. 지금 터졌다 터졌다. 내가 쓰면 되겠다. 어, 그렇지. 좋아 됐어 세팅 완료. 준서야. 네. 잠시. 아이. 오케이 근데 좋긴 하다. 나 근데 없어도 돼요. 요한이 줄 요한이. 애초에 요한이 줄. 안녕. 자 또. 어, 오늘은 먹방. 먹방. 예 먹방 나이스. 오늘 처음으로 네. 먹방 안 해. 그러니까 위아이 처음 먹방. 저 그 뭐야. 이것은 무엇이냐. 족발과. 보쌈과 보쌈. 족발과 보쌈. 족발과 보쌈. 막국수. 막국수 그리고 마늘 소스고요. 마늘 소스. 명이나물, 김치, 상추, 깻잎, 고추, 무말랭이, 쌈장, 쌈장, 새우젓, 마늘, 명이나물. 오케이. 일단 얘기 좀 해볼까? 네. 김시즈. 빨리 먹고 김치. 아니 원래 그 스포해가지고 요한 형 양만 하기로 말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 이제 배달 요한이 형이랑 동환이 형이 제 침대에서 카트 하고 있었는데 온 거 보니까 아 나도 VIP 해야겠다 먹으려고 먹으려고. 아 근데 양이 좀 많긴 했어. 아니, 생각보다 많이 해가지고 이거 남기면 다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길 거 같아? 너 안 남기지 않을 거 같은데 다 먹을 수 있다고? 아무튼 그래서 네. 이렇게 셋이 먹방 VIP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고기파 VIP 고기 김김김김지? 김고기지 김고기. 아 일단 응. 난 벌써 요청을 들었어. 뭐야? 족발에 막국수 먹어달라. 그렇지. 그럼 먹읍시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난 보쌈부터. 아 요 집이 오 약간 이거 옛날에 내가 시켰던 데인가? 왜 그래? 국산 떠가지고. 쌈장. 나 원래 쌈이지. 김치. 마늘 소스. 여러분들은 식사하셨겠죠? 지금 사실 저녁 시간이 아니가지고. 아니 내가 오늘 햄버거 늦게 먹었잖아. 응. 그래서 아까 영통팬 쌌는데 팬분이 밥 안 먹을 거야 해서 아 그땐 배 안 고팠었어. 아 오늘은 그냥 안 먹으려고요 이러는데 걱정 엄청 하시더라고. 좀 뻘쭘하긴 하다. 잘 하고 싶은데. 아 내가 나갔다고. 아 늦었어. 너도 해. 나 안 보여줘도 먹어버렸어. 난 망했어. 응. 짠. 좀 먹을래. 응. 그럼 나 세팅 잘했지 않아요? 이게 그 스포 해놓고 이제 세팅하려고 했는데 원래 저희 하던 데라니까 상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 깔고 막 지금 다 했어. 아 맛있다. 야 너도 한입 달래. 루아이가 이건 보쌈이랑 김치. 뚜껑 여기 있었는데. 동환이 먹방 오랜만에 보네. 그쵸 뭔가 오랜만이네. 나도 족발 먹고.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족발이 엄청 보쌈이 길쭉해. 아 내 입으로 아 배고프겠다. 지금 시키고 계신 거 아니야? 준서야 쌈 싸달라고 그러시는데 형은 쌈을 잘 안 먹잖아. 왜냐면 있잖아요. 왜냐면 쌈 사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근데 고기 입에, 있잖아요. 입에 대고 넣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거 이거 고깃집 사장님한테 팁을 들었죠. 깻잎 한 면을 바닥에 가게 해가지고 하면은 들어갈 때 이 깻잎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간대요. 근데 했는데 진짜였어. 근데 입에 들어갈 씹으면 다 똑같지 않나? 그렇긴 하죠. 그래서 무말랭이 올리고. 오늘 왜 잠옷 아니 잠옷이 교복 안 입었냐는데? 저요? 저 학생 아니긴 한데.
하트비트 비하인드 들려달래. 하트비트 비하인드. 아 그거 일단 그거 동환이 형 칭찬. 동환이 그, 형이 구성을 구성이랑 다 동환이 형이 했어요. 그 후렴에서 나온 나 들었다 나왔다 한 거. 나 그 두 시간 연습한 거 알아. 맛있어? 뭐 먹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아 족발에 김치. 제가 다행히 안무를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원래 요한이가 그때 외발턴 하기로 했었는데. 위험 요소가 있잖아. 그래 다칠까 봐 안 한 거잖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잖아. 오늘 날 똑같더라 그래. 내가 맨 처음에 물어봤거든 요한이한테. 너 외발턴 아직 할 수 있냐? 이랬는데, 어 당연하지. 그 연습 때 심지어 했지 않아요? 아니 못했어. 안 했었나? 난 외발턴이 사실 뭔지 몰라. 혼자 막 홀라 막 도는 건가? 공중에서? 아 한 발로 차는 게 있는데. 그래갖고 야 너 왜 외발턴 안 했냐? 니까 다칠까 봐.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칠까 봐.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다치면 어떡해? 다치면 누가 속상할 걸? 아 이거 이거지. 다른 형들 뭐 하지? 다른 형들 대현이 형 작업실 갔고 다른 멤버들은 씻거나 밥 먹을 걸? 용화 형 막국수 보쌈 무말랭이 그 삼장 여기다가 난 쌈 두 개. 상추가 살짝 매우나? 나 세팅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부어주는 거야 이렇게. 오. 동환이 형 맨날 먹을 때마다 약간 학개론 같은 거 내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입에 이만큼 넣기랑. 저기 들어간다고? 난 저거 들어간 터짐. 야, 근데 여기가. 네. 김치가 진짜 맛있다. 김치? 나 김치 먹을래. 또 명이나물을 소개를 안 시켜줬네. 명이나물? 명이나물 좋아해요? 명이나물 맛있잖아. 밖에서 다 노래 부르게. 명이나물과 족발. 다음 족발쌈. 박재야 보는 드라마 있냐는데? 요새 대현이 형이랑 용아 그 부부의 세계 보던데. 너 요새 그거 밥 잘 사주는 이쁜 누나가? 밥 잘 사주는 누나. 그거 본다고? 그거 보던데? 요새 스탠딩업이었나? 그 우리 이름 한 다섯 개 말한 거 있잖아. 스탠더. 스탠딩업? 뭐야? 그런 거.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그것도 인기 많다던데. 아, 드라마 안 봐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 앞방에 초대 갈수 있나요? 네, 용화가 신이 났나 봐요. 용화 형은 족발 좋아하는데. 아직 용화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같아. 용화? 응. 용화 뭐 먹을까요? 운동 열심히 하던데. 근데 닭가슴살 볶음밥 먹었어요. 나 맨날 해먹는 그거. 곤약 볶음밥. 일단 작심 3일 갔어. 요하나 씹어서 삼켜야지 이런데. 오늘 나 셔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2X라지를 입어야 된대. 아 그래요? 어. 영화 동환이 형 운동하고. 근데 살짝 이제 장근육 스타일로 해보려고. 그래서 나도 근데 장근육 좋아가지고 아령 안 들고 맨몸 운동으로만 계속 그거 하고 있어. 맛 평가 해달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아니야? 맛있죠. 일단은
보쌈이 엄청 촉촉해가지고 그냥 술술 녹는 느낌. 와우. 그에다가 막국수의 깔끔함 끝장난다 이 말이야. 거기가 근데 진짜 제일 맛있는 부분이긴 해. 뼈? 야들야들하잖아. 콜라겐, 콜라겐. 요하나 댓글 보면 윙크해줘. 나도 줘. 아 배고파. 짱구컵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건데 많이... 같이 사니까 뭐 뼈뼈뼈 같이 쓰고 있는데. 형 토끼라벤더 내가 또 갔어. 저번에 그 루아이가 좋아하셨는데. 야 그거는 세수할 때만 하는 거야. VF 할 때도 하는 거 아니야? 응. 왜 하고 왔어 그러면? 그때 왜 하고 왔어? 화장실 들어갔는데 끌려온 건데. 그때 귀여웠어. 형들이 기억 다 해버린다 뭐해. 야 우리가 족발 좀 잘 먹나봐. 많이 배고파지다 하시다. 아 그래요?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가지고. 어? 너무 맛있네. 뭔가 말아서 먹고 싶다. 응? 고추. 아 나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게. 이게 그 알지? 막한 김치 같아. 길면 또 이렇게 접어서. 와 잘하네. 김치 보쌈에 김치를 싸 먹네. 나 저 따라한다. 동한 형은 괜히 잘 먹어. 뭐지 근데 양이 왜 이리 많아 이거? 보쌈에다가 김치를 싸볼까요? 붙었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니까 네. 조심히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접어. 잠깐만 접.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때. 아니에요. 얘들 천천히 우리 먹어줘. 우리 몇 인분이냐는데 이거 몇 인분이 아니라 그냥 중짜예요. 중짜인데 그러니까 둘이 먹는데 중짜해가지고 그냥 푸짐하게 먹자는데 너무 푸짐하게 왔어 이거. 하트비트 연습 영상 보여달라는데. 그거야? 너무 난장판일걸. 그거 우리 생얼 아니야? 생얼도 둘째 치고. 너무 우당탕. 우당탕하게 해가지고. 둘이서 대짜를? 그니까 그니까. 아 대짜는 먹어야지 하시길래. 하트비트 멋있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트비트 딱 우리 하게 되고 자 무대 영상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 진짜 투피엔 선배님들 섹시한 게 뭔지 알겠어. 짐승돌. 그 완전 그 느낌이 난 뭔지 몰라.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엄청났어. 옛날 진짜 많이 따라했었는데 집에서 침대에서 아크로바틱 막 하면서. 아 맞다. 응. 나 드라마 방영 날짜 나왔어. 언제예요? 넷플러스에 떴어. 말해도 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넷플러스? 응. 넷플러스. 아 조심하게 되네. 28일. 28일. 응. 오늘 아니야? 12월. 아. 12월. 어, 그거 왜 늦게 해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나 안 봐야지. 사실 우리 멤버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약간. 너도 나 안 봤다. 클립으로 봤어. 클립으로. 뭐 봤는데? 좋아? 야 좋냐고. 나 좋아. 나 너무 좋아. 좋아? 좋냐고. 난 동환이 형 그 나도 동환이 형 나오는 부분 찾아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봤는데. 또 팬분들이 또 그거 딱 쪽집게로 탁탁탁탁 찝어가지고 딱 해놔 주셔.
형 것도 그럼 그걸로 찾아보면 돼요. 아니 안 봤으면 좋겠다니까. 딱 그게 막 이거 어떻게 했대? 나 이거 안 됐네. 어 됐다. 마늘 싫어. 마늘 싫어. 어? 마늘 싫어. 마늘 싫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형께 아니고 동환이 형 거예요. 나무를 먹어. 나무를 왜? 같이 뭘도 봐야겠다. 뭘 봐? 아, 하지 마, 진짜로. 하지 마. 나 그럼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 거야. 양국. 그래도 이 방에서 봐야겠다. 우리 형 나오는 거 한 번씩 TV를 찾아보면 뭔지 산다니까. 마늘 안 매워? 고추는 안 매워 여기. 섹시하게 먹어달래. 어? 섹시하게. 이거를? 섹시하게 먹어달라는데. 어떻게 섹시하게 먹어 이거를? 해봐봐. 좀 핫하게 먹어야 되나? 진짜 섹시하게 먹어? 응. 아, 한번 보여줘. 나 제어가 안 돼 그러면. 아 어, 하지 마 그러면. 형 브레이크 좀 달아요. 왜 제어가 안 돼? 나 제어가 안 돼. 저의 차기작이 형. 저는 동환이 형. 저는 그거. 전 김감독님의 차기작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또 우리 작품. 그거 살짝 부럽더라고. 그래 우리. 장배우님과 유 배우님이 명령기를 해주셔가지고 짜야 근데 저만 잠옷이 아니라 이거 준서도 잠옷이에요. 나 잠옷이에요. 이거 설주 같은데. 야 바지 보이지? 봐봐. 짠. 잠옷이에요 잠옷. 이게 그거예요. 저는 약간 방송용 잠옷. 형도 잠옷. 나도 잠옷. 동환이 형 왜 드레스 코드 안 맞췄어? 추리닝. 추리닝. 근데 잠옷 입고 오라 했지. 안 씻어서 찝찝하잖아. 야 명이나물이 진짜 맛있다. 명이나물? 어 잠깐만 족발 거의 다. 족발 사라짐. 뭐 싸먹으면 되지. 그렇지. 아직 많은데? 근데 이거 저 잡고 뜯어 먹어야 많은데. 오, 잘 먹네. 어, 뭔지. 이빨이 먼저 빠지겠네. 냥. 오, 이거. 아, 뭐 하나 나왔어. 아. 뭔지 그 뭔지. 영광 왔지 형. 뭔지 그. 나 밥 먹었어. 먹어. 아 초밥 먹었어요. 거의 없긴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 일단 작심 3일은 아니니까 작심 4일 예연 본다. 뭐 먹어요? 족발 보쌈. 보이지 않니? 맛있는 거 먹네. 나는 뭐 먹을 때 용화가 주위에서 뭐 먹어야 하면 슬렁슬렁 이렇게 하면 무서워. 왜 무섭냐고. 이제 또 이렇게 술 보다가 한 입만. 석화야 나 한 입만 먹어도 돼? 내가 석화 거 제일 많이 빼서 먹어 솔직히. 그거 맞지. 석화 형이 밖에서 제일 많이 먹어. 너 그때 먹느라 석화 표정 못 보지? 아니 서가 표정 다 보면서 먹지. 눈치를 그래서 더 많이 먹어. 배울르겠네 한입. 동환이 형이 먹을 줄 아네. 저게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뜯고 먹기가 약간 귀찮아져. 배고프네. 이 시간에 먹방 괜찮은 거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운동하면 되지. 아 그런가? 운동을 해야지. 아 진짜 좀 약간 살짝 잘게 떠자라도 안 찝히냐 얘는. 동환이 형 그럴 거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그래도 먹어. 안 먹어.
단백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고? 그럴 거면 치킨도 괜찮지. 아, 한 입만 먹을까? 한 입만? 진짜로? 내가 이래요. 아, 그 막내 족발 다 먹었어. 막내 준서가 그 형을 위해서 한 입 맛있게 싸줄 거야. 어. 나는 그거 먹을래. 누가 한 입 주실까요? 막내 준서가 싸준 거 먹을래. 그러면 용아 형을 위해서 고추 30개 넣고. 아, 30개? 아, 근데 나 배불러. 아이고.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거. 어? 다 먹었어? 먹어. 아, 아니, 먹으라니까. 아, 여기 눈치 줘. 아, 한입 줘, 한입 줘. 한입 줄게, 한입 줄게. 야, 밥보다 눈치를 더 많이 먹겠어, 지금. 아니야. 자, 용아 형을 위해서. 자, 용아 형 쌈.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스타일 싫어하시나요? 자. 아아아 진짜 왜 고추 나, 먹었어? 내 흘리면 되진 않대요. 내 베개 빨리 빼. 내 배가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아 용아야, 너 아? 바지 안 입었냐는데? 너 팬티 입었어? 응응응. 응, 응. 아 바지 맞네. 아니, 바지 맞는데 갑자기야. 되게 수영복 같이 되게 짧은 거 입어. 너 왜 이렇게 너 하체 약간 부심이 있니? 응. 그러니까 섹시를 어필하려고 그런 거야? 아 그 내 베개 들고 있지 말라니까. 자 빨리 그거 닦아. 그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응원해 달래. 어?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수능이랑 내가 또 수능 해봤잖아. 해봤어요? 어, 수능 쳐봤어. 어때요? 어, 어때요? 근데 난 아, 깜짝이야. 수시로 들어와서. 아, 수능 때 그럼 뭐 했어? 그냥 시험만 봤지 않아? 어. 아, 보기만 했구나. 어. 아. 그냥 봐보고 싶어서. 너 공부 잘하잖아. 나? 응. 누구한테 들었어? 공부 좀 하지. 공부 잘하려나. 못했는데 오늘부터 잘한 걸로 해 그러면. 어, 응. 오늘부터 잘한 거. 겨루기 한판 하지 않는데? 누가? 아, 근데 오늘 말투 뭐야? 형. 누가? 용아 형 태권도 잘하잖아. 겨루기 하기로 했잖아. 용아 3품 아니야? 3품. 나 3품이지. 나중에 브이로그 같은 게 있어서 용아 데리고 가서 스파링 한다고. 안 돼. 아니, 스파링 내가 뭐 말하겠어. 스파링이 어딨어. 운동 오늘 같이 하는 거 어떠세요? 좋죠. 가르쳐줘. 제 모교를 가서. 오. 어. 서울 최고. 어, 얘 너 서울 최고 가는 거 너 영광이야. 아, 진짜. 너 저 서울 최고 아무나 못 들어가. 너 그러면 우리 그 화순 중학교 한번 와볼래? 화순 중학교 어때? 서울 최고. 화순 중학교. 서울 최고 가서 운동을 하는 거 어때? 좋지. 브이로그. 수능 날 에피소드요? 저는. 수능날 기억이 안 나네. 수능날 제가 김밥을 사갔어요. 아 진짜? 네. 그게 왜요? 좀 슬펐어. 어? 형 수능날 저 있었죠? 응. 너가 사줬어야지 그러면. 너 그때 뭐 했지? 너 자체 학교 갔지? 아 맞다, 나도 학교 다녔어. 너도 학교 다녔어?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그게 뭔가 좀 그랬다 이거죠. 그래도 형 졸업식 갔잖아요 제가. 알았어, 고마워. 뭘 듣고 싶었는데. 네? 고맙다고. 그래. 아, 또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수능 로아이 화이팅. 오케이, 수능 로아이. 로아이 수능 화이팅. 다이어트 성공하자. 용호랑 같이. 난 방금 실패했지만. 용호나 수능 뭐 제일 잘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봤어요 시험지를. 보니까 어때요? 잘 본 것뿐이에요. 보니까 어때? 이게 나는 공부 못하지 사실. 나 운동만 해야 3년 동안 운동만 엄청 했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봤는데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푸나 싶더라. 너무 어렵더라. 너 기숙사에서 유령 본 적 있냐는데? 나? 야, 숙소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아니, 기숙사. 기숙사?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유령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런 뭐야? 안 놀라네. 그런 줄 알았어. 그럼 괴담. 어, 이런 게 있었어. 뭐 아. 어디 화장실 가면 보였어? 아니, 문이 항상 잠겨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왜 잠가놨냐. 아, 이런 괴담이 있었어. 이거 재밌어 이런 거. 거기 그러니까 막 사람이 없는데 어떨 때 문이 열려 있고 또 문이 닫혀 있고 막 이런다고 막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나 거기 지나갈 때 진짜 빠르게 갔어.
둘이 번호 교환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아까 했지. 아까 했지. 아까 했다고. 아전에 했지. 아전에. 아니 저번에 형이 전화했는데 용환 번호 저장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근데 아, 나도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전화했는데. 근데 서로 서로 골라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신데 전화하셨죠? 막 이러고. 둘이 어색한 사이로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진짜 오해야. 이건 오해예요. 아, 사실 맨날부터 있어도 번호가 필요 없긴 해. 뭔지 알죠? 너랑 나랑 전화 언제 했어? 한적 기억나? 나, 어제 형이 전화했잖아요. 진짜 빨리 방으로 와봐 해가지고 고기 먹으러 왔어. 오, 하트 100만이래. 와우! 와우! 오, 와, 감사합니다. 120만인데? 너 한 입 더 먹고 싶지? 아니요. 아 진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지금 21,000 190분이 보고 있어요. 많이 나왔어. 아 한 입 더 먹으라고 하셨어요? 팬분들이 먹으라고 하면. 아니 먹으라고. 아니 그런 말은 안 했어. 우린 다 먹, 대충 다 먹은 것 같아. 대충 다 많이 남았어. 아니 저 괜찮네요. 아 이거 우리 둘이 먹었으면 좀 그거 많이 나. 많이 남았어. 그래 내가 있길 잘했지? 어 맞아 그만. 진짜 나까지 있었으면은 다행이었을 텐데. 어 용 한 입 더 먹으래.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이거 사양 안 하고 먹는데 그러면은 요한이가 이번에 그러면 아 요, 이번 요한 아, 이거야? 어, 이거야 어, 이거 내가 어. 먹으려고 하긴 했는데 쉽게 용화 형 다이어트 실패 실패 땡 괜찮아요 여러분 두 입 정도 괜찮아요 두 입이 세 입 되고 세 입이 네 입 되지 부위 끝나면 이거 남은 건가 이거 남은 건가 준서야 이거 남은 거야 다 먹었어요 형 먹어 형 먹어 형 먹어 그래? 마늘 소스네 마늘 소스 맞아 맞아 네 마늘 소스 너 마늘 이게 마보 사랑해요 어 석화다 오케이 석화 형 왔어 뭐예요 형? 어 포도파이터 형 밥 먹었어요? 라면 두 개 방금 먹고 왔어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먹고 왔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막내 일로 와 일로 와 나 열심히 한 입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제가 그랬죠 아까 종아가 석화꺼 한입 뺏어 먹을 때 석화의 표정이 어땠냐 석화의 표정 보여줘 그때 표정 보여줘 내가 한입 뺏어 먹을 때 용아 한입 먹고 있다 이거 내가 해줄게 어, 나 오케이, 똑같이 할 수 있어 오 뭐야 다시 오 뭐야 맛있겠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 제가 먹고 있다가 그 용아 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점심 먹고 있으면 제가 이제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 맛있겠다 한 입만 주라 석화 아, 한 입만 먹어도 돼? 네 이러고서 이제 먹다가 고마워 젓가락을 저한테 안 주고 그 접시에다 놔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이렇게 작업 먹고 있다? 먹고 있잖아 그럼 아 한 입만 먹어도 돼? 그러면 석화 형 이렇게 먹어 근데 원래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요 콩을 안 먹으니까 그렇지 형이 아니야 나눠 먹는 게 맛있지 근데 왜 맛있어. 그러냐 왜 그러냐 처음에 안 먹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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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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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는데 나 콩을 시키려고 오면은 오 맛있겠다 이러면서 슬슬 와 근데 또 입이 짧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나 뭐 라면 끓이고 있는데 형 먹을 거야 조금만 먹을까? 그래가지고 형 진짜 조금만 먹을 거 아니야? 먹을 거야. 아,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서 하나만 끓일게요. 하나 너무 적지 않아? 내가 두 개를 끓였다. 두 개 끓이고서 어. 이제 딱 야, 딱 먹는데 갑자기 한 두 젓가락 먹다 가는 거여서 어디 가야 돼? 다 먹었대. 나 혼자 입이 그렇게 또 길진 않더라고. 어, 나 태권도 도복 경매 알고 있냐는데? 봤죠. 형이 보여줬잖아. 나 봤어. 응. 아 진짜? 난 내가 봤어. 지금 뭐 태권도 도복 경매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위아이 8시라면 누가 이겨요? 나지 질문 읽은 사람 아니야? 일단 용화 형이 꼴등이 나라고 딱 했고 형 난... 석화 형 이겨요? 아니 근데 그거 나 궁금하네 궁금하긴 해 나도 그거 경매 되게 많이 올라갔던데? 어, 420이라는데 지금 진짜요? 와 대박이다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 그래서 8시름 형이 이겨요? 동환이 형이 이겨요? 동환이 형이 이겨 나 못 이길걸? 나 오른팔이 안 좋잖아 나 왼손목을 수술했어. 아, 붙을 수 없는 상대네. 오른손 붙을 수 없는 내가 지고 아~ 왼손 얘가 이기자. 나는 이게 안 돌아. 이게 안 돼? 이렇게 안. 어.
이렇게 안 돼. 어, 나도 안 돼. 잘 안 돼. 여기가 안 돼. 아파서? 여기가 어. 이거 여기 어. 아파서? 어, 수술했네. 우리 다 같이 호해 주자. 아! 어. 자, 용한 하나, 하나. 엔딩 하나, 둘, 셋. 야, 더 아파진 거 같은데. 아, 그런데 아, 우리 어, 왜 이래 우리.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또 괜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싸움. 근데 제가 80 다 해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네. 근데 제 힘으로는 느꼈을 땐 다 비슷하긴 해요. 일단은 전부 다 1초 컷이기 때문에. 아, 네가 1초 컷이네. 네, 아. 제가 1초 컷 당해가지고 모르겠긴 한데. 아, 당해가지고? 네. 그 약간 전문 상태 이상. 상태 이상으로 그냥 당해버렸어. 약간 이렇게 셋이가 약간 전부 다 저를 1초 컷으로 할 수 있고. 석환. 석환은 그래도 내가 몇 초 버티지 않을까? 아, 둘이 아, 한번 궁금하다. 진짜. 이길 수는 없고. 아이, 열심히 하면 또 이기지 않을까. 근데 대현이 형도 생각보다 생각 알죠. 근데 확실한 건 허벅지 씨름은 요한이가 1등이야. 그렇지. 나 요한이 형 허벅지 이만하잖아 이번에. 이거 내가 허벅지 이만하다. 허벅지 이만. 허벅지 이만하면. 이만하면. 야, 이만하면 야, 내 몸뚱아리가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응. 그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응. 허벅지 씨름을 했어. 응. 배우들이랑. 어. 배우분들이랑. 와. 오. 힘스럽게 팬들이랑 했는데 아무도 나 못 이겨. 진짜로? 심지어 2대1로 해도 못 이겨. 어? 2대1이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씩 아. 한쪽을 벌리는 거지. 아, 이렇게 이렇게 어. 나 이렇게 당기고 어. 오. 근데도 내가 이겼다 이 말이야. 요하나 복근 있어? 있지. 어? 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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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 아니, 아니 보여준다. 아직 살짝 비숙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선명해지면 그때 이제 선명해질 때? 나는 그래서 나는 부탁이 있어. 나는 아육대 씨름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 그래서 아, 네. 요한이랑 동환이 형이랑 이렇게 나가가지고 딱 이기고 왔으면 좋겠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근데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반에서 내가 1등 했어. 씨름? 초 6등? 어. 왜냐면 그때는 내가 좀 왜소했단 말이야. 아, 그래요? 어, 150한 6학년 때 154? 이랬는데 보통 그 정도 아니야? 6학년이면 아니, 근데, 그 정도 아니야? 154, 근데 키 큰 애들 있어 막 168, 아, 막 그 170 큰 거죠. 근데 초딩 때 그렇게 당연히 내가 질 줄 알았는데 내가 그날 1등해서 역사를 썼다 이 말이야. 역사를 썼다 이 말이야. 그게 위인전이다 이 말이야. 오른팔 왜 안 좋아? 저 합기도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심하게 당해서 지금도 아직 완치가 안 됐어요. 몸이 성한 데가 없어. 오른팔보다 내가 왼팔이 더 쓸 거야. 오른손잡인데. 아, 그래요? 어, 원래 여기가 엄청 쓸었는데. 어, 나는 왼손잡이라서 일단 왼손이 쓰고. 용환은 운동 뭐해? 용환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30분 홈트레이닝. 용환 약간 유산소 운동, 숨쉬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잘하는. 뭐 팔굽혀펴기 하면 게임 뭐 약간 이렇게 손가락 운동 이런 거 잘해. 나 이제 봤는데 진짜 카메라 세팅 진짜 잘했다 이거. 맞죠? 나 진짜 이거 잘,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심지어 모니터가 안 보여 지금. 우와. 대박이야. 대박. 저 복근 얼추 있어요. 얼추. 나도 복근 한번 보여드려. 너? 갑자기? 아니야, 너는 좀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복근은 다들 있긴 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불 뱃살 이불 덮고 있냐 말냐. 그 그러니까 누구는 겨울 이불 덮고 있고 누구는 여름 이불. 나는 아직 겨울 이불. 저는 12월 1일부터 12월 어, 1일부터 선언 하나요? 선언? 지금 이거 공개적인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이거. 아니, 12월 1일부터 부산 맛있게 먹겠다는데. 우리끼리는 막 맨날 말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 나 한번 몸 만들어봐 진짜? 아, 그 데뷔 전부터 했는데. 아니, 그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카메라를 보였을 때 이쁘게 나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다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12월 1일부터 다이어트. 어? 선언?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근데 이미 문제는 끝났어. 12월 1일부터 다이어트로 점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라는 게. 아,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어. 다이어트였어? 난 너 뭐 못 만든다고 완전. 아, 다이어트 하면 확실히 운동 계속 하니까 몸 저절로 이렇게 만들지 그렇지, 나오지. 지금 근육이 남아있잖아 여기. 만들어달라고. 딱딱해. 루아이들이 원하고. 제가 아직도 그 이야기 안 해드렸나요? 요한이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 저희가 복근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 그때. 진짜 아, 복근 너 있어? 이랬는데 요한이가 딱 이렇게 배를 딱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우와. 아니 진짜 우와.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거 없는 사람 있어? 그러길래 내가 어 하면서 조용해졌어 그때 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창 이제 운동하니 많이 약간 이런 느낌. 네, 겨울이니까. 네.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 펌프를 또 오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와야겠네.
그래서 형님 복근 딱 보여주는 순간 우리 다 정적. 와. 위아이 멤버들 와. 중에 누가 제일 커요? 키요? 키요? 어떤 거예요? 뭐가 제일 커요? 아 손? 손이구나. 죄송합니다. 손. 동환이 형. 동환이 형. 아 형 어, 저랑 누구지 않아? 나 봐봐요. 나 대봐요. 어 동환이 형. 넌 더 나도 안 자. 아니 준서랑 나랑 비슷할 걸. 동환이 형 진짜 크네. 나랑 동환이 형이랑 비슷하던데? 준서랑 나랑 비슷하다. 네 손 왜 갈려? 형. 형 손 한번 보여줘봐요. 싫어. 귀여운 손. 귀여운 손. 귀여운 손. 애기손. 너무 싫다고. 요한이 형이 저보다 작았어요. 진짜? 뭔 소리해. 아 그럼 대박 대박 대박. 너는 대박, 이겨 대박, 내가. 대박. 하나 둘 셋. 자수.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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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늘어. 오. 막 늘어나. 늘어나. 자 준비. 하나 둘. 자 준비됩니다. 자 여기. 어 손 맞춰 손 맞춰. 야 손 맞춰. 아 살짝 여기 살짝. 아니라고 손 여기.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 오 어, 석호가 더 큰데? 오 오 자 왜 내 손을 좀 내가 자꾸 내리는 거야? 오 내려 내리면 돼 내리면 붙여 아니 내 손 내려가 자 진짜 정상 석호가 더 올라 내려왔어 지금 석호가 살짝 올라 자 석호가 좀 더 크다 아니야 석호가 좀 크다 도빙객인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하네 귀엽네 그럼 석화랑 나랑 손을 재보면 요한이랑 내 손 크기가 차이 뭔 소리야 이거 매제 너 왜 아, 요한이 형 애기손이라 가지고 제 생일 틱톡 많이 하래 틱톡 오늘 또 저 용화랑 찍었어요 틱톡 맞아요 그거? 응 그렇지 용화나 크리스마스 때 뭐해? 크리스마스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스케줄 있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편 어. 우리끼리 또 막 뭐 그러지 않을까요? 신나면 그치 항상 우리끼리 항상 보내긴 했어 동환이 형 크리스마스 때 또 하룻밤 날리는 거 아니야 들어가지고 잠들고 26일에 일어나기 다음 먹방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선언했어요 아 선언한 거예요? 혹시 선언했네 다이어트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운동하시는 유튜버분들도 막 먹방 같은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라는 게 몸을 이제 운동을 하겠다 이거지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 말고 운동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근데 그럼 다이어트가 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너 지금 운동만 해도 다시 돌아올 거야? 기초대 사랑 때문에 동환이 또 이틀 자면 안 된다 이러는데 동환이 오래 잘 때마다 좀 놀랍긴 해 막 저녁 7시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 나도 진짜 잠 많이 자거든 나 막 잠 엄청 많이 자잖아 근데 동환이 형 날 뛰어넘었어 난 신기해 나보다 더 많이 자서 처음 너는 약간 일어났다 잤다인데 동환이 형 백설공주야 쭉 뽀뽀하기 전까지 안 일어나 가끔 나 진짜 가끔 무서워 눈 감고 숨쉬는 확인해야 돼 이렇게 잠이 많긴 해 죽었나 살았나 나도 몸살 걸렸을 때 한 27시간인가 잤었어 27시간? 응. 대단하다 27시간이면 하루 남는데? 아프면 자는 습관이 생겨 그래 그 정도면 갔다 온 거 아니냐 다시 어딜 가 갔다 온 거 아니냐 따따따 아... 불닭 먹을까 군만두 먹을까 골라줘야 되나 불닭 드셔야죠 네, 둘 다 먹어야 돼 그거는 불닭이랑 군만두는 둘 다 드셔야 상의 조합입니다 네. 군만두 기름과 불닭은 그치 그 배고픈데 불닭 2차? 2차 군만두 제가 요즘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라면 조합이 뭐, 짜파게티 감동란? 마라 마라 짜파구리 짜파구리 감동란? 짜파구리에 마라 마라는 요즘 살짝 좀 멀어졌어 친구랑 뭐야 뭔 소리 어제도 먹어놓고 얘가 한 10시간 멀어졌다 이 짜파구리에 뭐라고? 짜파구리에 감동란 반으로 나눠가지고 텅 올려서 아 요새 라면 나보다 더 많이 먹어서 거 너 라면 엄청 많이 먹더라 오늘 두 개 먹었대 저희 양이 늘어났어 갑자기 위가 늘고 있는 거야 그거 한순간이야 한순간 위가 늘어나? 다섯 명 동안이 돼 다섯 명 용화 용화지 근데 봐봐요 다섯 명 동안 하면은 괴롭힘을 다섯 배로 받아 야 이건 진짜 힘들어 근데 용화 형이 다섯 명이다 그러면 손이 다섯 배로 손이 다섯 배로 먹을라 이거 그래도 용화는 서로 착해가지고 서로 챙겨준다고 그 다섯 명끼리 아니지 서로 궁지에 몰린 거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더 커지게 이거 아니야? 스노우볼인데? 다 똑같은 애들인데 서로 챙겨줄까? 근데 이제 동환이 형 그거지 팔 하나 동환이 형
파나 동환이 형 하나씩 다 잡히고 동환이 한 명이 야 용화가 낫겠다. 나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용화가 나. 맞지. 야 한 명씩 이렇게 잡히면 가뜩이나 힘 세가지고. 근데 하나를 잡아봐. 야, 이건 무슨 아 이거는 안돼. 안돼. 그러면 형 요한이 다섯 명 석화 두 명. 나 왜? 석화 왜? 석화는 약간 밸런스가 동환이 형한테 약간 아, 약간 아 맞네. 맞네. 석화 형이니까 요한이 난 동환이 형한테 뭐 안 해. 어 그냥 뭐 안 해서 요한이 다섯 명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석화 한 명 그러면 요한이 다섯 명. 요한 형 100명. 아니 요한이 100명. 아니야 요한이는 나한테 뭘 안 해. 뭘 안 해 나. 요한 형 안 할래. 그러면 용화 3명 대 석화 2명. 석화 2명. 이거 자기도 자기 해지겠거니 이렇게 하고 한 거야 이거. 아니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 세 명이면 손 세 번 가야 될 것 같아. 그거 봤어요? 10억 대 10억 뷰. 아 10억. 난 10억 뷰. 아 10억 뷰. 나도 10억 뷰. 10억 뷰 할 때쯤 되면 우리 10억보다 더 많이 벌지. 뭔지 알죠? 그지 그런 느낌이지.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저 레고. 어? 어뭐야 초딩 아 초딩 때 아니야 아 초딩 때 내가 레고 좀 형이 레고 사줄게 그럼. 아 진짜요? 어 레고 어 그래요? 어 아, 레고 사오라고. 나도 하나 빌어야겠다. 나도 사오래요 레고. 요한 할아버지. 요한 할아버지? 할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나는 뽀뽀. 그러면은 그 형이 준 산타 한다 했으니까 선물 주고. 나 산타 한다는 소리 없거든. 나는 형 침대 하루 이용할 거야. 안 돼 안 돼 그건 진짜 그건 진짜 너무 비싸. 그럼 난 준서 침대에 발 안 씻고 한번 올라가기. 와우. 에이. 소환이 또 끔찍히 여기잖아. 우리 그거 하자 다 같이. 준서한테 선물 달라고 발 안 씻고 이렇게 침대 방방 뛰자. 어? 지금 나 안 씻었는데 아직 발. 나 아직 씻기 전이야. 어? 미안해. 야 이거 대박이다. 어떤 팬분이 용화야 쌩얼도 너무 이뻐 그랬는데 나 그거 말 안 씻었는데. 어 나 안 씻었는데 아직 씻기 전인데. 다시 봐봐요. 저 쌩얼 아닌데. 필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필터 때문에 약간 생얼처럼 나오네. 너무해. 누구야? 누가 썼어? 네 운동 브이라 브이로그는 그 회사에 제가 문의를 해볼게요. 저 진짜 아 요새 태권도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 태권도? 어. 나 좀 가르쳐줘 그러면.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르쳐주면서 하는 거지. 아니 가르쳐줄 시간이 어디 있어? 답답할 걸. 아 그래? 형이 답답할 걸? 아니 답답할 걸. 아니 답답할 걸. 그치 요한이한테 수업 받으려면 검은 띠 정도는 이제 돼야지 이제 좀 어떻게 되지. 요한이랑 동환이 손 크기 비교해달래. 아, 안 했는데 될걸요? 동환이 형이 더 커요. 그럼 석화랑 해볼게요. 그래 석화 그러니까 형이랑 해보고 요한이랑 똑같으니까. 다수결로 결정하자. 됐으면 좋겠는 사람. 저요. 다수결. 아 이거 왜 근데 대충 이 정도 차이 안 나요 요한이랑 저랑. 약간 마디 하나 정도 차이. 제가 그렇게 막 키가래. 제가 그렇게 막 손이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귀여워. 작은 편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아담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 야, 하트 200만 넘었었어. 어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214만. 어이고. 214만. 맞아, 다음에 또 우리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그 직원님한테 그 카트라이더. 아, 카트라이더. 아. 맞아, 카트라이더. 저 요새 물 엄청 올랐어요. 너? 아까 계속 붙었던데? 나 1등 했잖아. 나 아까 1등 했잖아. 너 1등 했어? 형이 내 1등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겼잖아. 오, 맞다. 오. 잘한다. 저는 배그해야 돼요 빨리. 배그? 진짜 스트리머 분들 하는 것처럼 카메라처럼 그 캐나. 나 배그 알려주러. 배그 재밌지 않을까? 배그 컴백 해야 돼. 어. 컴백 해야 돼. 아, 나 컴백 배그 한 번 해봤어. 한 번 해봤는데 뭐 죽다 자꾸 죽어.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 메이플 해야겠다. 메이플. 어 저랑 메이플. 메이플아 메이플 방송. 동하나 걸그룹 댄스 커버해줘 이렇게 한대. 걸그룹 댄스? 뭐 하지? 환불 원장도 어때? 환불 원장. 오. 나 다 했어. 저한테 같이 비. 절대 대현이 형 요한이 I need you 추는 거. 와 I need you래. 제가 이거 진짜 거의 역사거든요. 제가 이 그 회사에 있어요 처음에 춘 네. 영상이 내가 그걸 봤어 뭐 내가 그 팬미니저 누나가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처음에 너 들어왔을 때 와 진짜 이렇게 막 때리고 싶다 핸드폰 치고 던졌어. 아니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오고 이제 어떤 지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 그다음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맞아, 그때 이틀 잘했어. 그래서 그냥 노래는 그냥 노래 아무거나 부르고 랩 아무거나 하고 자기소개하고 그랬는데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그때 누가 알려줬냐? 용화가 용화가 그때 처음에 아이니즈를 알려줬어요.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 수준? 근데 그 아이니즈를 누가 알려줬냐? 동환형이 알렸다 이거지. 약간 내리 내리 가르침. 내리 가르침. 계승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풀어달래. 진짜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건 진짜 차라리 다시 쳐서. 제 폰에도 용화의 과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엑소 선배님의 중독을 엄청 멋있게 쳤었잖아요 그때. 그렇지. 지금 보여드릴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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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나 옛날 폰에 안돼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돼. 용화 뒤에 누가 서 있대? 용화도 있잖아요.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갔다 와요. 갔다 와. 갔다 와? 편하게 갔다 와. 편하게. 알았어.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내일 월요일이구나. 내일 월요일이야?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날짜 개념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는 주말이 없거든요. 네. 월요일 다음 날이 뭔지 알아? 화요일. 월요일 다음 날. 넌 사실 내 월요일? 알았어, 빨리 알았으니까 좀 빨리 갔다 와요. 지금 백 그 다들 알고 계실 거야. 대구 백 잘하고 있어. 월요일 다음 날이 뭔지. 화요일. 화요일. 어, 석화 생일이다. 아, 그거 얘기한 거였어? 아, 왜 말이야? 아, 나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형 왜 말이야? 아, 그래? 나만 거짓말 하지 마. 아, 나 진짜 알고 있어. 거짓말. 나 진짜 알고 있어. 아, 나 눈치가 없냐? 모른 척하는 거였어? 아, 진짜 용아 입술 절린다 지금 입술 절린다. 내가 좀 눈치 없긴 해. 나 너희 모르는 척 하는지 몰랐어. 이걸 왜 그럼 물어보고 있냐 두 번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또 실망하는 표정 이렇게 했는데. 아, 나는 화요일인 줄 알았지 나는 당연히. 화요일 맞긴 한데 다른 말로. 아, 또 석화가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제가 에어팟을 사주려고 했는데. 어? 팬분들이 맞아. 그래서 탈락이야. 탈락이라는 말도 싫어해. 아 그래. 탈락 싫어. 땡땡땡땡땡땡땡땡. 야 그렇게 형한테 동정심 그렇게 유발하는 거 아니야. 나는 생일 선물로 준서 하루냥 쪼물러야겠다. 응? 형 생일인데? 나 그것도 얘기했어. 나 12시 되자마자 석화 형이랑 용화 형한테 뽀뽀했다니까. 아 그래서 하트 V에 표준이야. 100만번 물어본다 내가. 근데 진짜 할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 지금. 모니터랑 캠이랑 몰라요. 다 같이 해가지고. 맞아. 네,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런 거 어때? 그러니까 한 명당 팀전이 4명이잖아. 자기 팀원 그 팬분들을 3명씩 뽑아. 그래가지고 이제 용화팀, 동환팀, 그 석화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승전 이렇게 하는 거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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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팀이 조금 질걸? 그런가? 어, 근데 우리 넷 팬분들이 잘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막 했는데 카트 챔피언 막 나오고 막 그러면은. 아, 뭐 내일 어. 시험이 싫어. 화이팅. 화이팅. 대학생분들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형 여기 와요. 시험을 잘 못 봤던 자리였어. 아니야. 그래 그 인생에 한 번뿐인 그래. 것도 아닌데. 맞아 맞아. 나도 그거였어. 러브샷 OTU 댄스 커버. 여섯 명 버전 말하시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나 또 보여달라는 거지. 아. 약간 K-콘 보신 분들만 봤을 수도 있어. 8만 대장경 다읽기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뭐라고? 8만 자. 대장경 다 읽기랑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난 읽고 만다. 난 그 8만 번 하면 안 돼. 대장내시경 나도 8만 번 읽어야겠다. 읽어야 야, 돼. 그러면 괜찮냐? 나같이 읽을 거야 그냥. 됐어 그만해. 자 여자템 시작이라 했으니. 에이 아니야. 왜? 괜찮아. 여자 댓글이. 사랑하겠습니다. 댓글. 자 지금 마트 형은 동한이 형이거든요 지금은. 너도 둘째야. 너 하나 꼭 볶음 보여줘야 돼 라는데. 안 읽고 있었는데 왜 읽어? 약속해서.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 맞아 맞아. 그치, 지금도 근데 뭔데 그랬어 지금. 안에 있긴 해. 지금도 있긴 해. 살짝 이제 동글동글해져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이긴 해. 용화 형 이거 바지인데. 바지라니까요 이거. 이거 우리 누나가 아니, 선물해 준 건데. 그렇게 덮고 있으니까 아니, 진짜 아니, 그거라니까. 아니 그래 용화. 아니 안 나와. 팬티만 바지가.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요거. 이러시는데. 바지라니까요. 바지예요. 반바지. 흰색 바지. 용화가 이런 바지가 많더라고요. 아니 누나가 이런 거를 좋아해. 저희 친누나가. 얘들아 윙크 시작. 나 윙크 배웠어. 웃을 때 윙크가 잘 된대요.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나 안 웃어도 돼.
링크 힘들어. 공카 트위터에 과거 영상 풀어줘 얘들아. 과거 영상이요? 과거 영상이요? 어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엄청난 영상 찍었으니까 내년 생일쯤 풀을게. 오늘 진짜 재밌는 거 찍었잖아 그거. 아니야 셀카, 셀카. 그거 근데 내일 풀어도 돼. 내일 풀어도 될 것 같아. 아, 내일이요? 석화가 응. 좀 타격이 커. 그렇긴 한다. 아니에요 뭐 이미 뭐 귀여우니까.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는데 뭐. 나도 풀 거 많은데. 내가 제일 많을걸? 아 형은 진짜 그거다. 완전 왜? 네 생일도 풀어줘? 아니요 너 생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 저 눈물의 그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울면서 찍지 말라고요. 네. 나는 나 때는 안 찍어서 다행이야. 형은 이미 찍혔어 많이. 아니 그거 말고. 아 그거를? 내 깜짝 카메라 할 때. 아 맞아, 석화도 석화도 몰카였지. 난 순수해서 그래. 어? 순수 샵? 있어. 그 물 이름 그 물 순수 순수해. 풀자. 맞아요. 우리 나중에 시간 지나고 풀어버려. 부산 한번 와달라고. 형. 저도 부산 가보고 싶어. 이리 와요. 왜? 동안 나 앞으로 좀 와주래. 알았어. 네. 완전 있어. 이러고 있어. 아 그렇게 보면 돼요? 어 얼굴이 굉장히 가까이 있네. 아 영. 아 나 염색 하고 싶어. 염색 무슨 색? 무슨 색? 얼마 전에 보라색 머리 그거 셀카 올렸지. 가까운 느낌이 없잖아 있네. 무슨 색? 이건 준서가 미는 거야. 그 먼저 물었어. 요한이 그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요한이 파란색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블루블랙 초록색. 아니, 완전 아니에요. 파란색. 아예 파란색? 어 요런 파란색 말고? 이건 너무 보라색 느낌. 약간 남색 느낌. 남색인가? 어쨌든 완전 밝은 머리도 잘 어울리겠다. 완전 끝나고 드라마 학교 끝나고 그걸 바로 애쉬블루 어때요? 무지개 머리 어때? 무지개 머리 괜찮은데? 앵무새 애쉬 퍼플도 진짜 예뻐요. 레게 머리 어때? 레게 관치. 어, 나 해보고 그, 싶어. 한번 반사? 레게 머리? 네. 석화 형은 반삭하고 유한 형 무지개 하고 나는? 형은 형도 같이 석화를 할래? 아, 형은 무릎까지 기르기. 나 무릎까지 오케이. 그래 형. 아 간지러. 아니 나 블랙이 최고래. 블랙. 근데 나도 블랙이 최고야. 검은. 어. 아니 근데 최고. 또 다른 것도 보고 싶을 걸. 다른 색도 보고 싶어. 갈색. 맞아. 다른 색 보고 싶으시지 않아요? 저 한 번도 염색한 모습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어차피. 아니죠. 보라색. 보라색. 한 평생 검은 머리로 살 것인데. 맞아. 보라색도 그치? 없었어. 보라색 그 내가 엊그제 그. 냄새를 맡아. 향수. 어렸을 때 그거 알죠? 여기 머리만 이렇게 딱 길러갖고 여기에다가 막 염색한 거 알죠? 브릿지. 아, 유희왕 머리. 난 어렸을 때 항상 반삭이었어. 아, 나도 시원했겠다. 본 거 같아. 다 같이 백발 하자. 백발. 오, 근데 신선하다. 다 같이. 그러니까. 그럼 한 그러면 노래 어떤 거예요? 내 컨셉. 옛날에 한번 BAP 선배님들이 그렇게 금발. 했어요. 완전 다 금발. 아 진짜. 멤버분들 다. 근데 금발은 이제 백발을 다 같이 하면. 왜 이쁠 거 같은데? 그래? 멋있을 거 같은데. 약간 그 늑대 컨셉으로 하는지 약간. 아니요 빨주노초 파남보 어때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요? 어 한 멤버 한 명씩. 은수부터 용화 형이 빨주노초 파남보 멤버 한 명씩 하지. 그리고 이제 보라색은 팬분들이 하는 거지. 그럼 난 파. 아 뭐. 팬분들도 탈색. 근데 레드가 주인공인 거 알죠? 에이. 그럼 난 빨간색 할래. 그러면 나는 핑크. 핑크 어딨어? 핑크. 나는 그럼 바이올렛. 우리 그 블랙 덤머 더 보게 해줘. 요한아 마이룸은 언제 자주 들어가? 마이룸? 퀘스트 할 때 들어가지 않나요? 그 아니 근데 파트 하는 것도 귀여운데 마이룸 들어가 있는 게 다들 너무 귀엽더라고. 거의 꾸며놓은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나 마이룸 잘 꾸며놨어. 나 마이룸 진짜 잘 꾸며놨어. 그런데 원래 관심 없다가 팬분들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꾸미지 않았어? 그지? 맞아. 약간 뭔가 내 집이 공개되는 느낌이어서 예쁘게 꾸미고 싶었어. 우리 아까 빨주노초 한다니까 무슨 텔레토비냐고. 텔레토비 이제 아니지. 가끔 팬분들 나 마이룸 들어가면 팬분들 들어와 계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같이 뭐 술래 잡기 막 도망간다? 그럼 내가 쫓아가. 무서운데? 요한이 카트 몇이냐는데 카트 이름이 뭐냐는데? 달 고개시지 않나? 아닌가? 근데 이거 알고 저희 제가 막 입으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지 않아요? 그래 지금 그지? 저희는 기사도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 그럼 캡처 타임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아니면 또. 상을 형 상을 살짝 밀까요? 약간 캡처 타임 하는데 아니야 이 음식 이 음식이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형 그거 알죠? 우리 딱 둘이 앉았는데 다섯 명 돼버렸어 자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원이 형 가운데 있으니까 아빠 같다 아빠 하나 둘 셋 마지막 하트 아 따라해 마지막 하트, 마지막 하트. 따라하는 거 아니었어? 마지막 하트 아니 아 용서 왜 아 이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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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해? 하트 만드는 거 아니었어? 아 그 하트 자 자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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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녕 네 아무튼 형 이거 누가 샀죠 이거? 제가요 제가 샀어요 자기 와 대박이다 진짜 어제까지 나한테 얻어먹고 아니, 오늘 한번 샀다고 그러니까, 와 누가 샀죠? 그러니까 봐봐 형들이 맨날 나한테 사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오늘 샀습니다 오케이 오늘 준서가 우리 막내가 샀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저기 가끔씩 얻어먹는 것도 한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다고 아니 나 근데 진짜 그거를 했어요 형이 원래 그 게스트였어요 이 내가 한 번씩 사주는 거, 컨텐츠 아 그러면 나 그러니까 나 난 없던 사람으로 취급해줘 그러면 오늘 좋다 아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그날마다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주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것 같거든 요것도 한 입 먹으러 오고 너 컨텐츠 진짜 좋다 아 그래서 형들이 사준 만큼 나도 뭔가 역조공 그런 컨텐츠 뭔지 알죠? 역조공 조공 컨텐츠 조공까지 가버려? 아 그러니까 약간 사주는 컨텐츠 그걸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번 주 석카운트다운은 결방이에요 왜 안 해요? 어 오늘 하려 했었는데 아 아니야 근데 그 말... 스케줄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형 먹는 거 아닌데 알아! 어 나 이거 바... 네. 그건 손톱으로 네. 알았어 그러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부터 또 월요일 네. 우리 네. 위아이 보면서 화이팅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 형. 안녕. 오늘 와서도 고마. 빠빠. 안녕. 손바닥 빠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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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